자, 고2 지학사 영어 2, 사과, think outside the box 하겠습니다. 패브리 조약돌이라고도 합니다. 자갈. 알았죠? 두 개의 조약돌 이야기야. 그러니까, 수년 전에, 어디 작은 중국 마을에서, 자, 파머가, 동사가 아니죠? 아, 너무 쉽습니다. 빨리 하고 끝낼게요. 네, PP입니다. 뭐라고 불려지는, 팽이라고 불려지는 한 농부가 뭐 했다, 가졌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미스 포춘이 뭐야? 불행이죠. 그죠? 뭐의 불행이냐면, 요 단어는 뭐에 ing가 붙은 거냐면, 요 단어에 ing가 붙은 겁니다. 알았어요? 아, o 하면 무슨 뜻입니까? 빚을 지다야. 알았어요? 네. 갚아야 될게 있는 거죠. 어부가 전치사니까 ing가 나온 것뿐이고요. 큰 합계의 돈입니다. 썸이라는 단어는 합계야. 은성이 뭐래? 다른 애 얘기 들어본 적 있을지 몰라. 옛날에 2년, 1년 전인가 2년 전에 너네 학년 애야. 예비 고1 때 옆에서 하도 단어를 못 외워가지고 내가 옆에다 놓고선 단어 시험 보라 했는데, 어떤 새끼가, 한글로만 쓰거든? 연애라고 쓴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단어에는 뭐가 없어? 연애라는 단어가 없거든. 그래갖고, 그 영어 단어가 연애가 뭐겠어? 뭐 데이트 뭐 이런 걸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트란 단어가 있나? 해서 딱 봤더니, 무슨 단어였어? 바로? 안 웃기냐? 이게 합계야? 알았지? 썸 타고 싶다고 아까 누가 한것 같은데. 너썸 타고 싶어? 외로워, 요즘에? 소개시켜줘? 자, 2가 나와야 돼. 5는 알았죠? 네, 그래서 5, A, 2B. 네. A를, 빚을 어디에다 지다. 그 마을에, 먼디 랜더니까, 빌려주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 뭐라고 한대요? 뭐라 나왔어? 뭐라 나왔어? 이거 뭐라 나왔어? 대법? 대부업자? 대금업자? 대금업자에게 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다? 불행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대부업자라는 사람은, 그쵸? 예. 나왔죠? 예. 어디까지? 여기까지네요. 예. 왜꼭 이래야 됩니까? 예. 뭐 내용상 중요한가 보네요. 자, 나이가 들고 뭐 했어요? 어글리. 뭐합니까? 못생겼습니다. 선생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자, 어디에? 근데 얘가요, be, was in love with니까, 그죠? was in love with. 누가 사랑에 빠졌대? 그 농부의 아름다운 딸. 이건 동격이 컨버가 되겠죠. 딸 이름이 뭐야? May? 중국 여자의 이름입니다. 알았죠? 무슨 일이 터질지 대충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프로포즈 했다. 뭘 했다? 제안하다죠? 뭐를? 바게인. 바게인은 뭐라 해석하래요? 거래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알았어요? 거래를 갖다가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재밌습니다. He said, 그가 말했어요. 대시 빠져 있습니다. 그가 뭐할 거라고, would forgive 할 거라고. 뭐 이런 건 쉽죠. will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브 할 거라고. 포기브는 원래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다죠? 근데 이게 debt란 단어가 빚이죠? 빚을 용서하다? 빚을 뭐 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 하다? 탕감해주다라고 나옵니다. 뺑에 빚을 갖다가 탐강해 줄 거라고 if 앞에서 끊으시고요. 만약에 그가 뭐 한다면은 결혼할 수 있다면 누구하고 그의 딸하고 했죠? 예, 메리는 뒤에 뭐 쓰면 안 돼? 위드 쓰면 안 됩니다. 위드를 쓸수 있긴 있는데 세명 이상 결혼해야 돼요, 같이. 자, 다음 볼게요. 보스는 엔드를 무조건 찾아야 되죠. A, B 둘 다. 그래서 이러한 걸 제안하니까 뭐야? 그 농부와 그의 딸은 당연히 뭐 했습니까? Frightened. 뭐 했어요? 겁먹은 거죠. 그죠? 예, 소스라치게 논란이라고 나옵니다. 예, ing 쓰면 안 되고요. 예, 뭐에 의해서 그 제안에 의해서. 그래서 먼딜랜더가 뭐 했대? 또다시 서제스트 뭐 했어? 제안했어. 맞지? 뭐 하는 거? 그들이 저 요게 무슨 동사입니까? 요게 사역 동사예요. 너 이거 학교 수업한 거 갖고 있냐? 필기 뭐돼 있는 거 있냐, 이거? 혹시 있냐? 혹시 있나 좀 찾아봐.
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좀 찾고 있어. 아니? 근데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그렇게 해소한 것 같아?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타협 동사만 있어요? 했네, 수업. 잔뜩 했네, 옆에 봐봐, 옆에. 뭐 이런 거 썼잖아. 이제 여기 썼잖아. 뭘 특이한 게 없어, 이 새끼야. 있네. 과거형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시험 문제 안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이거 굳이 모르겠어. 딴데 한번 또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게 주장 명령 제한 요구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가 생략되면서 should가 생략되면서 이 자체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생략이 되니까 이 should 다음엔 무조건 뭐가 오는 거야. 동사 원형이잖아. 근데 골 때리는 게 let의 과거형 자체도 뭐야? let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시험 낼겸 없습니다. 알았죠? 앞에 문법 있어? 앞에 문법 내가 봤을 때 없었어, 일단. 아까 나 봤어.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아니? 내가 혹시 여기서 문법 겹칠까봐 앞에 것도 보고 왔습니다. 자, 또 하면 되죠? 그때 가서. 자,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들이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었지. 자, 근데 얘가 사역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겠죠? 목적어 다음에 뭐, 이거,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목적이. 자, fate란 단어는 뭐야? 운명이지, 그지? 운명이 뭐 하도록, 결정하도록, 뭐를? 그 문제를.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 제안을 갖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였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네들이 운명이 그 문제를 갖다가 결정하도록 시켜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운명이, 난이 글을 읽는 순간, 그럼 이 운명은 무슨 운명인데, 무슨 내기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밑에. 그렇지?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요동사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he would put, 그가 뭐할 것이라고, 둘 거라고, 뭐를, 검은색 조각도, 조약돌을, 그 다음에 또 무슨 색? 시작. 하얀색 조각들을 어디 안으로? 엠티 뭐야? 텅빈 어떤 백 가방 안에다 둔다는 얘기입니다. 봉투 안에다가 둔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메이가 우드 해브투 뭐 해야 된다고?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뭐로부터? 그 백으로부터. 알았죠? 네, 쉽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밑에 이렇게 짝대기가 나오면서 나옵니다. 자, 이 조건 잘 기억하시고, 내가 볼 때는 뭐냐면, 내용일치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일단 여기에는 if가 다 뭐가 걸렸냐면, 가정법 과거가 다 걸린 겁니다. 네. 만약에 메이가 뭐 한다면, 검은색, 잘 생각하세요. 나 아까 읽어보기만 했지, 무슨 색인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자, 무슨 색? 검은색을 픽 고른다면은, 그가 뭐 할까? 우드 쓰면 안 돼, 윌 쓰면 안 되겠죠? 자, 그의 와이프가 되고, 그의 아빠의 빛이, 네. 아까 이 forgive가 뭐라고 해석했지? 탕감에 주다랬죠. 그죠? 그러면 해석 시작. 탕감 되어질. 맞죠? 네. 그래서 수동태 모양 중요합니다. forgive, forgave, forgiven이죠. 탕감 될 거라는 거야. 조건. 자, 그러면 딱 봐도 얘가 최고 좋은 거지. 아니네. 안 좋은 거네. 이건 괜찮네요. 뭐는? 탕감은 되는데, 뭐야? 여기서. 결혼해야 되네. 이제 다 물어볼 건데, 니네한테. 자, 다음 조건. 만약에 그가 이번에 흰색이야. 그러면은, 이건 그냥 외워야 되겠대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그 여기가 지금 과거면 여기도 뭐야? ED로 쓰던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야? 이거는 이게 하나의 그냥 조동사야,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다, 여기 봐봐. 여기에 뭐가 나왔어? 여기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온 게 중요해. 이것도 뭐 필기 돼 있냐? 여기? 투 쓰면 안 돼, 여기다가.
그냥 조동사라고만 했지, 그치? 니드 낫. 뭔말 필요가 없다. 외워야 돼요. 자, 니드 낫 동사원형 해봐. 다시 뭐라고 시작. 니드 낫 동사원형. 결혼할 필요도 없고, 좋네요, 이게. 여전히 아빠의 빚도 뭐 될 거야? 그치? 탕감될 거야. 그러면 뭐 뽑아야 돼, 얘들아? 뭐 뽑아야 돼? 흰색 뽑아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refuse 뭐예요? refuse는 to 나와요. refuse 뭐하다 빨리? 거절하다. 그렇죠? 네. 거절하다라는 표현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그냥 혹시 내용 일치 때문에 turn down이 있습니다. turn down. 네. turn down이 있어요. 거절하다. 니네가 아는 거절하다 쉬운 거 뭐 있어? 아, reject가 안 쓸게요. 알았죠? 네. 자, 하나의 조각들도 선택하는 걸 거절하면은 그녀의 아빠가 뭐 된대? 재밌죠? 이 모양이 또 수동태 모양입니다. PPP죠? 던져진대. 어디에? 이거 PP죠? throw의 PP입니다. 네. 어디에? 교도소야. 맞죠? 깜빵입니다. 알았죠? 제일. 그러니까 가게 집어넣어진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의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조건입니다. 검은색을 뽑던 흰색을 뽑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뽑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우린 무슨 색을 뽑아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흰색을 뽑아야 됩니다. 알겠죠? 흰색 뽑으면 되잖아. 뭐 몇 퍼센트야? 50%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뭐 근데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야, 잘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는지. 자, 그래서 어떠한 좋은 선택 없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선택이 없어서 네. 뺑하고 그에 따른요 accept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받아들였다 뭐를? proposal 명사죠? 제안을 네. 그 대금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걔네들을 모두가 이제 어디에 갔어? 자갈이 뭐 되어져 있는? 뿌려져 있는. 맞죠? 흩어져 있는. 이렇게 하면 될까? 흩어져 있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네, 패스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나왔어요. 조약돌이 깔린 길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죠? 네, 이렇게. 스케트가 흐트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뿌트리다. 네. 어디에? 뺑의 들판에 있는, 흩어져 있는, 자갈이 흐트러져 있는 길로 간 거야. 그래서 as 뭐뭐 하면서죠, 그죠? 자, 뭐 하면서 걔네들이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되게 골때려요. 자, 대금업자가 bent는 뭐의 과거형? bend의 과거형입니다. 몸을 구부리다죠, 그죠? 네. 구부렸어. bent over까지, 그죠? 몸을 이렇게 구부린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pick up 고르기 위해서 뭐를 두 개의 조약돌을 갖다가 pick up 줍기 위해서 몸을 구부렸습니다. 자, S 다 뭐뭐 하면서야. 자, 요거 잘, 요거 모양 잘 보세요. 이거 뭐, 이어 동사, 대명사는 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pick them up. 다시 뭐라고? pick them up. pick up them. 이러면 안 돼. 알았지? pick it up. check it out. 들어봤죠? check it out. check out it.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렇죠? hey man. check it out. check it out, man. check it out. check it out. 저 외웠지? 네. 저 전화기 네 거냐? 아, 제 거. 알겠어요. 샵 아이드. 샵이 와. 날카로운이죠, 그죠? 난 그래서 이건 줄 알았어요. 짝재진 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예리한 눈이라고 나옵니다. 예리한 눈의. 야, 나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서양인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알고 있죠? 손흥민, 그거, 손흥민한테, 그, 이렇게 한, 그, 관중, 3년 동안 모든 축구장 출입 금지랍니다. 너 축구 좋아하냐? 너 혹시 봤냐? 엊그저께 새벽 5시 하는 거? 민정이 봤어. 나 그거 끝나자마자 7시 20분에 민정이한테 톡 했잖아. 승질나가지고. 겁나 비웃다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이따 보여줄게, 카톡 내용. 예리한 눈의 여자가 누구야? 딸이죠? 그죠?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노티스트 뭐 했다? 감지했다.
과거입니다. 감자한 거. 뭐야?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별표. 그죠? 예, 여긴 뭐야? 뭐야? 과거 완료. 예, 무슨 모양이야 지금? 과거 완료. 왜? 과거를 써야 대과거니까. 들어 올린 거는 더 전에 이제 시작이니까. 알았지? 여기 헤드 플러스 PP 꼭 나와야 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여기. 여기서 깜짝 놀랐어. 이 새끼가 사기를 쳤어요. 하얀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아니라 뭐랬어 지금? 검은색 두 개만. 그리고 나서 풋했어. 이게 피트가 1번이고요. 풋이 2번입니다. 알고 있어요? 풋이야. 알았죠? 이거 PP입니다. 그것들을 어디 안으로? 가방 안에다 집어넣은 거야. 주머니 안에다가. 그리고 나서 에스크 목적어 투죠. 에스크 목적어 투. 그 딸한테 뭐 하라고? 고르라고. 하나를. 어쩔 수 없죠. 야, 이거 뭐야, 이게 바로. 딜레마죠. 환장하죠. 검은색 두 개가 들어가는 거 안 돼. 근데 뭔 할 수가 없었어? refuse, 뭐 할 수 없었어? 거절할 수가 없었잖아. 거절하게 되면 아빠 깜빵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르긴 골라야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진퇴양난이 영어로 뭐라고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앞에 나와요. 네,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now,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서 있습니다, 들판에. 자, 여기 모양 좀 잘 밑줄 좀 쳐보고요. would have plus pp.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지금 have plus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만큼은 뭐가 걸렸다는 얘기야,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가 걸렸다는 얘기야. 모양이 과거 완료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과거로 해석해야 되지, 그지? 해봐, 시작. 무엇을 했을 것이냐야. 알겠습니까? 아, 근데 요 모양 좀 보세요. 요 모양은 지금 뭐야? 가정법 과거죠. 그죠? 네. 지금 너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전체에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다 들어가서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들었습니까? 학교에서? 네. 나중에 또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만약에 네가 지금 그 여자라면은 너는 무엇을 했겠냐? 만약에 네가 또 여기는 가정법 과거만 됩니다 지금. 예, 만약에 네가 그녀에게 충고를 해야 된다면 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래서 나 선생님도 고민이 컸어. 사실 아직 안 읽어봤는데 니네 뭐 다 읽어봤으니까 알겠지. 뭔지 알아? 정답? 들었어 여태까지? 들었냐고 여태까지? 얘기 안 들었어? 어. 아, 미안하다. 물어볼까? 이거 내용? 야, 너무 길어, 그지? 자, 다음 조건들입니다. 다시. 메인은 should.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조약들을 고르는 거 거절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내가 이런 거 쓴다는 얘기야. 그지? 내가 메일 하면은 말할 거야. 뭐를, 데디아를. 뭐라, 이거? 아, 뭐 했다고? 봤다고. 여기 지각동사 걸리네요.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아, 동사원형. 뭐 ing도 상관없죠. 푸팅 괜찮습니다. 두 개의 검은색 조약들을 그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봤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야,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 이런 걸 또 해야 돼. 페인은 일단 뭐 해야 돼? 고르긴 골라야 돼. 알았죠? 그리고 sacrifice. 이 단어가 내용상 좋네요. 뭐 해야 된다? 빨리 뭐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녀 자신. 아, 요거 같이 외우시고요. 자, in order to, so as to, 원망하기 위해서죠. 에. 자, 뭐 하기 위해서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빚으로부터.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요 단어가 뭐냐면은, 투옥이야, 투옥. 예. 투옥이라 나왔어? 뭐로 나왔어? 수감되는 것이라 나왔죠. 그죠? 예, 수감되는 것. 두 글자로 투옥이야. imprison이란 단어가 투옥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ment가 붙어갖고 명사가 된 거예요. So, 너는 what would you recommend? recommend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메이한테 뭘 하라고 추천하겠는가? 그랬더니, 글쎄, 여기에 있다. what도 별표죠. 그죠? 원망한 것. 그녀가 한 것이 있다. 재밌습니다. 일단, 메이가 put, s 안 붙습니다. 과거라서.
그녀의 손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선, 그렇지? 뭐 했어? 당연히 과거형 다 써야 돼요. Take out, took out, 꺼냈다, 조각을. 근데 이게 웃겼어요. 그것을, 그것이 뭐였어? 한 조약돌을 갖다가 without ing니까 시작, 보는 것 없이잖아. 그치? 해석 시작. 한 조약돌을 보는 것 없이. 그녀가 let 했대. 이거는 확실하게 과거입니다. 근데 또 사역이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뭐 하도록, 그것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대? 떨어지도록. 어디 위로? 자갈이 흩어져 있는 길 위로. 알겠습니까? 자갈이 됐다고 그냥 던져버린 거. 됐어요? 근데 컴마 웨어가 나왔죠. 요거는 요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and there로. 은성아, 왜 and there로 바꾸는지 알아? and가 뭐야? and가 접속사야. there는 부사야. 접속사하고 부사를 한 방에 하는 게 뭐야? 관계 부사야. 알았어요? 네. 그냥 지금 그냥 보통 선생님들은 where 쓸래, there 쓸래 써. 네, 알았지? 근데 end를 꼭 써야 돼, 쓰려면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돼. 당연히 그것이 즉시 어떻게 됐겠니? 실종된이죠. 없어진이죠. 그죠? 실종된. 없어진. 야, lost하고 그냥 같이 외워버려. lost랑 missing이랑 똑같다고 외우세요. 좀 없어진, missed 쓰면 안 돼. 알았지? missing? lost야. 알았지? 야, 내 아이가 없어졌어. my child is missing 또는 my child is lost.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사이에, among, among, 뭐뭐 사이에. 그러니까 모든 다른 조약들 사이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메이가 아주 뻔뻔하게 얘기해. 뭐라 얘기해? 하우형 주동. 감탄문이죠. 그죠? 어순 봐야 됩니다. 하우형 주동. careless란 단어는 뭐야? 부주의한. 그죠? 내가 얼마나 부주의한가? 어머, 나 이래. 이렇게 하는 거야. 메이가 말했다. 근데 또 쿨하게 또 얘기했어요. 아이, 근데 네버마인드 뭐라 나왔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네가 그 뭐를 갖다가 가방 안에 네가 들여다 본다면 뭐를 위해서 하나, 그렇지? 어떤 하나? 자, 이렇게 되네. 남겨진. 네가 만약에 본다면, 그렇지? 본다면 네가 당연히 tell 말할 수 있을 거야. tell이요. 네. 확인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떤이라는 의문사입니다. 어떤 조약도를, 맞지? 다시 보라고. 어떤 조약도를 내가 선택했는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근데 뭔 얘기인지 다 알고 있죠? 네. 당연히, since, 뭐뭐 때문에 적어두시고요. 네. remaining은 유명한 자동사라서 이거 ed 쓰면 큰일 납니다. 수동태입니다. 남아있는 조약도는 당연히 뭐였기 때문에,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두 개 다 검은색이죠. 검은색 던져주잖아. 어차피 남아있는 건 검은색이야. 그치? 여기 내용상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 잘 봐도 이거 화이트 쓰면 안 돼요. 그죠? 네, 내용상. 자,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야. have to 해석해봐. 뭐뭐 해야 한다지. 그치? 그치? 근데 과거에 뭐뭐 해야 했다야. assume은 무슨 뜻이야? 추정하다라는 단어잖아. 근데 수동태니까 해석해봐. 시작. 추정되어져야만 했다. 그러니까 데디아가 당연히 추정되어져야만 했다. 알았지? 다시 이해되고 있어요? 데디아가 당연히 예상이 되어진 거였다. 뭐를? 얘는 과거형이지만 여기는 또 추정한 거는 추정되어진 과거지만은 얘는 대과거가 나와야 된다. 별표. 네. 당연히 뭐야? 흰색 하나. 흰색 하나의 기가 흰색 조약돈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게 추정되어져만 했다. 자, 또 since 뭐뭐 때문에입니다. 뭐 때문에? 그 대금업자가 they're not, 이것도 외우십시오. they're not 또 조동사야. dared not 플러스 동사 원형.
뭐라고 해석돼요? 태어나 감히 뭐뭐 못하다 이렇게 해야 돼. 맞지? 빈칸 이거 내용상 잘 보시고 알았죠? 이 단어가 닿죠. 디스가 꼭 붙어야 됩니다. 디스가 꼭 붙어야 돼. 디스 아니스티 정직하지 못함. 그렇게 나왔네 그냥. 정직하지 못함이라고. 됐어요? 정직하지 못함을 감히 어드미트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지? 자기가 구라쳤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야. 거짓말했다고. 그 여자가 뭐 했습니까? 바꿨대요. 뭘 바꿨습니까? 체인지가 A into B 이러면은 해석 쉽죠? 해석해봐. 시작. A를 뭘로? B로 바꿨다야. 그치? 여기가 into가 여기 있어요. into가. what 해석해보세요. 뭐뭐한 것이죠. 그죠? 자, 해석 시작. 이러한 것을, 다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바꿨다야. 알았지? 자, 뭐처럼 보였던 것.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그죠? 피할 수 없이. 부정적인 상황을 뭘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매우, 무슨적인? 부정적인 하나로. 이 원이 가리키는 것은 situation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괜찮네요. 요거 요런 거 영장 내면 괜찮은데 니네 학교 이런 영장 안 나와? 니네는 뭐냐면 전혀 그런 거 안 나오는 거 알죠? 근데 체크는 해줬다고 중요하다고? 암기하십시오. 마지막 문제 암기하십시오. 좀 쉽게 나온다 했으면 모르겠다. 얘 정도 나올지. 이런 게 좋거든. There, not, plus 동사 원형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what 쓴 것도 좋고, change into라는 표현도 좋고, 마지막에 대명사 또 원도 좋고, 이런 또 부사들이 또 기가 막히죠. 존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